네, 중학교 1학년, 이번 기말고사 대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예,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랬죠. 자, 1번, Germany, Italian, Spain, Brazil, Argentina. 자, 이게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 이름이죠. 네, Germany 그러면 독일, 그다음에 Spain, Brazil, Argentina. 근데 Italian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형용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어 또는 이탈리아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렇죠. 자, 에릭은 미라의 삼촌 댁에 방문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Eric and Mira are Mira's grandpa's house. 그렇죠.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그 다음, 에릭은 애완동물을 가지기를 원한다. 에릭이 가지기를 원했죠. 여기 보면은, 자, Eric wants to have an animal friend. Animal friend를 다른 말로 pe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Eric이 살고 있죠. Eric이 이와 같이 말하죠. I live in an apartment.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Eric은 큰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어 한다. 네, 아니죠. I want a small pe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라는 강아지를 싫어한다. 아니죠. 굉장히 좋아하죠. It's so cute.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고 미라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그건 귀엽지만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너무나 크게 자란다는 말이죠. 강아지는 자, 아파트에는 너무도 크게 자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쓸 때는 아파트에서 키우는데 너무 크게 자란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질문에 답하시오. A에 알맞은 것. A. 자, 여기 보면은 The leaves on the trees are light green. 자, 라이트 그린은 연두 색깔이죠.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을 두 단어의 영어로 쓰시오. 자, 눈싸움이죠. 눈싸움은 snow, bow, fight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가 없으니까 snowball fights 복수로 해서 써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7월에는 비가 많이 오겠죠? 7월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snow가 아니죠. 자, 비가 온다. rain. 명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바깥에는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자, 우산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세요. Forget to 뭐뭐 할 것을 잊다.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자, 여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되죠. 자, it's 다음에 raining을 쓴다든가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rainy 형용사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의 연결이 어색한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fish의 복수형은 그대로 fish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죠? sheep 같은 거, 그 다음에 deer 같은 단어, 사슴이죠? 이런 단어들은 단복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knife, knives. F로 끝나는 거는 F2로 끝나는 경우는 F나 F2로 끝나는 경우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인다는 거.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같은 반, 같은이란 말은 same이죠. same은 너와 같이 항상 쓰인다는 거 알아두기 바란다. 다음 주어진 말에 이어질 대화의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Hello, mom. It's me, 세오. 안녕, 엄마. 저 세오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하이 세오. 그래서 이제 B로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ow are you feeling? 기분이 어떠니? Are you okay there? 거기서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좋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I'm not feeling good, mom. 그래서 C번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안 좋다 그러니까 왜? 무슨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I'm not happy with the weather here. 여기 날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It's too windy.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BCAD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상 빈칸에 공통적으로 알맞는 말은 자, sunny and hot 그랬죠?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묻는 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이렇게 되겠죠? 자, under the weather라는 말은 기분이 우울한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 A를 주어진 어구를 이용하여 영어로 옮겨 쓰시오. 그랬어요. 영어 교실로 가자 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이 단어를 이용하죠. 자, 뭐뭐 합시다가 뭐예요? Let's go. Let's죠. 그러니까 Let's go. 영어 교실로. 그러니까 to the English room 이렇게 써야 되겠죠? To the English room. 자, 여기서 이제 너를 쓰는 것은 특정한 것이니까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관사 너를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말 to를 써준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B에 알맞은 것은 그러죠? 자, 우리 영어 교실은 어디 있냐? 위층에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 뭐가 와야 될까요? where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에 알맞은 형태 볼까요? 자, who's 우리의 영어 선생님 소유격이 와야 되겠죠? 우리의 그러면은 ou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자, be going to 그러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를 나타내죠. 그래서 be going to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e going to로 대답하는 말 3번이 정답이죠. I'm going to watch a movie. 나는 영화를 볼 예정이야.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첫 번째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어서 들어보세요.